네, 현재 시장에서는 뚜렷한 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 2차 전지 시장은 이 주행거리가 평균 500km를 넘기면서 이제 충전 시간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가 2차 전지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극재는 이 리튬 이온을 충전할 시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나 이 세계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업체는 두 곳에서 세 곳이라고 하는데 이 대주 전자재료가 이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현재 지금부터 좀 주목을 봐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인데요. 최근 현대차 증권 측에서 이자 이익 증가에 우리 금융지주 목표가를 16,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은행업은 내년 ROE가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금융지주 이 때문에 주가가 20%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금융지주는 타 경쟁사 대비 높은 배당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우리 금융지주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케미컬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하는 수혜주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태경 케미컬은 국내 최대 드라이 아이스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 신선식품 새벽 배송 수요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콜드체인 수요 급증에 실적도 호조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한 콜드체인의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입니다. 다날은요, 자회사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페인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페인코인이 최근 업비트에서 거래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다날의 주가 변동성도 최근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다날 측에서는 본업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KTB 증권 측에서는 휴대폰 간편 결제 등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